얼마 전에 미국 군대에서 개발한 숙면 취하는 방법이라 유튜브에 영상을 봤는데 베개에 머리 대자마자 2분에 잠드는 방법. 손바닥을 하늘로 보게 해서 팔을 최대한 편하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제일 좋은 건 존나 지루한 다큐멘터리 있지. 이 녀석은 오늘도 혼자서 조언을 거냅니다. 오, 배가 고픈 게 아니군요. 그때 마침 저 앞에 물가가 보입니다. 막 이런 거 있지. 와, 이거 보 핸드폰도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막 이렇게. 졸려 막.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눈 감고 아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어. 이 지금 나오는 거를 다르게 해석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 그러다 이렇게 눈을 딱 떠. 그러면은 핸드폰 켜져 있잖아. 그리고 막이 녀석이 오늘은 물을 별로 마시기 싫은가 보군요. 막 이러면서 막 동물 막 먹고 있는 거 보면 갑자기 아 자야겠다. 옆에 버튼 누르고 저 머리 위에 올려놓고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럼 조금 잠안 오는 느낌이다. 갑자기 그거 안 들리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근데 좀 누워서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방금 전에 그 물 먹던 애가 날 쳐다봐. 그럼 그 물 먹던 애가 날 왜 쳐다볼까 하고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갑자기 사람이 아니네? 어? 내가 사람이 아니지? 도망쳐야 되겠다. 막 도망치는데 계단이 있어. 계단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계단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발 이렇게 뻗었는데 그게 끝이어서 막 혼자 막 이러고 그러다가 잠들어. 나는 최근에 잠자기 한 6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아예 안 해요. 커피, 뭐 더위사냥, 뭐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지. 아예 안 먹어. 먹으면 잠이 안 와. 못 자. 자기 전에 한 카페인을 조금이라도 섭취하면 잠자는 타이밍이 1시간, 2시간 늦어지고 2시간, 3시간 늦어지고 막 이렇게 늦어지는 거.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죽어. 뭐 이러면서 일어나. 막 눈이 막 안 떠지는데 눈 뜨려고. 근데 콜라는 솔직히 잠이 안 오는 거 그렇게 카페인 관여가 그렇게 높은 거 같지 않은데 진짜 직방은 더위사냥. 내 여름에 더워서 더위사냥 먹잖아. 밤에 잠이 안 와. 우리나라 그 저 많은 그 부부들께 말씀드리는데 혹시 배우자분이 좀 맨날 피곤해하고 밤에 자꾸 자서 짜증나시는 분들은 더위사냥 먹여보세요. 못 자. 그러니까 뭐 나도 여러 개 써봤거든? 막 무슨 그 뭐라 그래 저런 허브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머리맡에 놔보고 뭐 목 뒤에다가 여기다 막 바르면 긴장이 완화된다 그래서 막 여기 목 뒤에다가 막 뭐 무슨 향기 나는 거 그런 거 허브 오일 같은 거 바르고 막 별짓을 잠 안 올 때 별짓을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잠이 안 올 때 제일 좋은 거 낮에 해를 미친 듯이 보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을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그럼 바로 직방으로 자. 이러고 바로 자. 특히 밥 먹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있다가 눈이 막 저녁 먹고 막 재밌는 거 예능 하는데 막 웃고 있다가 자. 앉아. 자. 앉아. 계속 그래 막 배부르고 등 따시고 따뜻하고 막 그러면 막 졸려 계속. 몸 편하고 막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그때 갑자기 내일 내야 되는 공과금이라든지 돈 갚는 날이라든지 업무 같은 거 갑자기 생각나고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뭐 준비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딱 생각나는 순간 갑자기 잠 딱 깨. 아씨. 그 자기 전에 항상 그런 잡생각을 하면 안 돼. 그때 자기 전에가 해결 능력이 제일 좋긴 하거든? 근데 자기 전에 잡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자요. 그 잡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고민 막 짜증났던 거 막 창피하고 막 수치스러웠던 거 막 그런 거 갑자기 그런 거 탁 떠올라 막 내 흑역사 막 갑자기 탁 떠오르고 진짜 안 돼. 잠 바꿔.
잠 절대 안 와 그러면. 아 개 짜증나네. 핸드폰 또 만지작만지작. 내가 별짓을 다 하는 게 잠을 잘 때 핸드폰 블루 스크린을 많이 보면, 블루 라이트를 많이 보면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블루 라이트 끄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화면이 누래져요. 처음에는 아 왜 이렇게 누래 이러는데 계속 보고 있다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적어 되거든. 블루 라이트 꺼놓고서 4시간 동안 핸드폰 하고 있고 새벽 3시, 4시 될 때까지 그러고 있으면 뭔 소용이냐 그게. 어? 오히려 눈이 안 아파서 더 우울해 걔 같은 거. 블루라이트 끄는 건 상관없고 내가 졸리고 약간이라도 내가 이걸 뭔가 보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살짝 감았는데 살짝 잠들었던 것 같아. 약간 꿈꾸듯이 아니면은 막 뭔가 망상을 막 펼쳤는데 그게 막 모든 것들이 막 갑자기 막 중구난방으로 막 떠오르고 이럴 때는 어? 이거 졸린 거다라는 걸 다 바로 파악하고 눈 뜬 상태에서 핸드폰 해가지고 버리고 그러고서 바로 자요. 그때 시기 놓치잖아. 그러면은 한 3시간, 4시간 있다 잠들어. 다이어트하고 좀 살 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호르몬은 잠을 개판으로 자면 호르몬이 이상이 오면은 다이어트가 안 돼요. 살이 안 빠지고 근육도 안 붙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낮에 해를 많이 봐야 돼. 목 뒤하고 얼굴 팔 뭐 이런 다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한 30분 이상 완전 창문도 아니고 그냥 생해를 봐야 돼요. 밖에 나가서 해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해야 저녁에 잘 때 그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편집자분이 달아줄 거예요. 그 호르몬이 잘 나와요. 아, 이 사람은 낮에 활동했구나. 피곤하겠네. 재워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 호르몬이 탁 나오면은 그 호르몬이 나오자마자 수면제야. 천연 수면제. 그럼 촥 나오면 와 이러면서 햇빛을 잘 안 보면 잠을 잘 못 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를 못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밖으로 안 나가서 그런 거거든. 밖으로 왜 안 나가겠어? 알죠? 밖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눈치 보이고 그래서 새벽에 활동을 하다 보면 해가 떠 있을 때 자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 아주 해가 쨍쨍할 때 아우 잠 졸라 자라 그냥. 암막 돈도 없는데 암막 커튼 사서 방에다가 암막 커튼 달아놓고 그래서 탁 일어나. 일어나도 밤이야. 비타민 D가 모자라서 나중에 곱추처럼 허리가 휘어가지고 이러고 다녀. 아니 지금 11시인데 제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완전 깨있는 사람들이죠. 제 방송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저녁 방송을 안 봐야죠. 자 저녁 방송들 다 끊으세요. 낮으로 아침으로 넘어오세요. 아침에 방송 보고 있으면 그래도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까지 계속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활동하고 그러지 못하고 밤에 일어나고 저녁에 오후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막 안 좋아졌잖아. 이번 년에는 입원도 안 했어요. 이번 년에 감기 때문에 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닌겔 맞은 거 제외하면. 근데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게 그게 막 뭔가 꼰대 마인드고 막 뭔가 정형화돼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사회계 수억 년부터 진화를 해온 거야. 밝을 때는 활동하고 어두울 땐 빛이 없으니까 자게.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낮에 해를 한 30분 보고 잘 자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활동을 해야 돼요. 일정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많이 먹고 배도 들기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한창 봄에 그러거든요. 7시에 밥 먹고 8시에 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 그래 4시, 5시에 방송 준비해. 그 아침 6시에 방송 켜. 그래서 봄 되면은 아침 6시에 방송을 많이 켜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절에 따라 그 방송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겨울 되면은 조금 늦게 시작하고 다시 해가 길어지는 때가 점점 오고 있으면 아침에 일찍. 아하. 여튼 우리 트수 친구들도 그렇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햇빛 많이 보고 조금 일정한 활동 좀 하고 밖에 나가서 심부름이라도 한번 하고 오고
저녁에 잘때 핸드폰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아서 그래도.